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1인 소유로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기아의 K3인데요. 해당 차량은 14년식이고 약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부 점검과 스캐너 시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부분까지 올향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K3 차량 하부 뒤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엔드 소음기의 겉면에 살짝의 부식이 먼저 보이는데요. 지금 안쪽에는 부식된 상태는 아니라서 당장 교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반면에 현관 장치 쪽은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부식이나 이상 부분이 전혀 없고요. 주요 골격 부위인 사이드 멤버 쪽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뒤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4.99mm로 한 5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을 보실게요. 지금 실패너 쪽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부식이 전혀 없고 굉장히 하부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해당 차량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 차량은 정말로 관리가 잘된 모습입니다. 미세누유조차도 없는 차량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미션 쪽도 보이시죠?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하부 점수 굉장히 높이 주고 싶은 차량이에요. 다음은 각종 고무부신 상태들 점검해 드릴게요. 여기 등속 조인트가 손상이 되면 안쪽에 윤활제인 구리수가 노출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구리수 노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도 찢어짐이나 이상이 전혀 없고요. 로한 볼 조인트도 튼튼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손상 전혀 없고 타이로드 엔드와 로한 볼 조인트 부식이 찢어짐이나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타이어는 5.71mm로 한 65%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은 얼라인먼트 상태가 아주 양호한 차량이고 별도의 타이어 교체나 점검이 필요 없으십니다. 네, 이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딜러에서는 전문가용 무선 스캐너로 엔진과 미션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에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할게요. 지금 엔진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양호한데요. 그래프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엔진 회전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저치는 910 중반, 최대치는 920 중반이 나오고 있는 차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 상태로 해당 차량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미션도 점검할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가 없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는 거 판단이 되었고요. 다음은 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이 테스터기는 100%의 수치가 가까울수록 엔진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는 테스터기인데요. 해당 차량은 약 9%대? 10%가 나왔네요. 이 차량은 약 5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고요. 카본 누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엔진 관리 상태가 아주 좋고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플러그 쪽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 헤드 가스켓 쪽에 미세누유조차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가득 차 있네요. 지금 이 차량을 인수하시면 고객님 소모품 교체 없이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K3 차량 옵션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키로수를 먼저 보실게요. 15만 1426km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옵션은 위쪽 보시면 하이패스 기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VDC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옵션은 없지만 해당 차량 실내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트도 보시면 거의 새 거예요. 제가 하차를 해서 뒤에까지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정면을 보실게요. 본네트 쪽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도 잔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범퍼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마찬가지 상태로 문콕이나 리터치된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은 후면부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범퍼 쪽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의 리터치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크게 티는 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확인할게요. 뒷 핸더 부분에 이렇게 리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뒷도어에도 이렇게 리터치가 있습니다. 앞문짝에도 이렇게 하나 발견이 되고요. 해당 차량 지금 곳곳에 리터치가 몇 군데 발견이 되고 있지만 이 차량은 성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의 성능입니다. 이 차량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게요. 아래 보이시는 시차주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